방이 두 개인가? 네. 두 개. 근데 그나마 하나는 세를 줬어요, 또. 그러니까 한 집에, 한 방에 다 사는 거예요? 한 집에 다 살았지, 예. 한 방에? 한 방에 다 살고. 오. 그리고 맞죠, 그 연탄을 뗐는데, 구들장. 예. 그래갖고 제가 지금도 기억나면은, 그 연탄 사고 많이 나니까, 가스 정도. 네, 가스, 그러니까 그 가스. 아버지하고 저희가 이렇게 테이프로 이렇게 그 틈을 막. 그렇죠, 막는. 틈 막고. 그리고 그때는 이 수도가 이거 마당에 펌프. 지하수. 펌프로 이렇게 하면 나오는 거 있잖아요. 우리랑 똑같아. 그러니까 그렇게 살았다. 펌프, 그래서 겨울에는 얼어요. 네. 그러면 엄마가 뜨거운 물 해가지고 거기다 부어. 맞아. 그러면 그거 다시 길어 올려야 되고 막. 네. 우리 같은 집에 살았던 것 같아. 얘기하다 보니까. 홍영호 씨가 지금 말씀드리면 말씀도 너무 잘하시고 목소리도 좋고 모든 걸 갖추셨잖아요. 근데 초등학교 당시에 아까 얘기했기로는 약간 내성적이었다. 이게 믿기지가 않아요. 예, 근데 그 원래 저는 성격이 좀 내성적인 거 맞고요. 예. 근데 그때는 선생님에게 제가 인정을 못 받는다. 좀 억울하다. 그 한 분은 이제 그 편견이 심했어요. 그러니까 예. 이제 뭐냐면 미국의 수도가 어디냐. 그래서 제가 자신 있게 워싱턴이요 이런 거예요. 정답이잖아요. 정답이잖아요. 예. 근데 좀 치맛바람이 세서 예. 선생님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뭐 꾸준히 일은 안 하고 그랬던 애가 뉴욕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. 틀렸는데 그 친구가? 그게 틀렸잖아. 근데 선생님 답변이 뭐냐면 뭐라고 그러세요? 뭐 미국의 실질적인 수도는 뉴욕이지. 뭐 이러면서 저는 틀렸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아 열받아갖고 어린 마음에. 야. 저는... 아니, 그럼...